안녕하십니까. 2월 3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대선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첫 경선이 오늘 아이오와주 전역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오는 11월 3일 대통령 선출 때까지 장장 9개월에 걸친 대장정이 오늘 공화당과 민주당의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서막을 올린 것입니다.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 뒤늦게 뛰어든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누르고 당내 주자 가운데 3위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는 4월 25일 개최되는 헐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를 앞두고 벌써부터 입장권 구입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티켓 판매가 시작된 지난 토요일에는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 팬들이 한국일보 사무실 앞에서 전날부터 밤을 새우는 진풍경이 올해도 연출됐습니다. 남가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되면서 업계 곳곳으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서 중국타운의 오픈하우스에 참석자들이 줄고 있으며 아시안계 에이전트들의 국적을 확인하는 타인종 바이어들도 있습니다. 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중국인 역시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하고 중국인에 대해 관광 목적 단기 위자 발급을 중단합니다. 2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중국 광둥성 선전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나왔습니다. LA 한인타운 주요 도로 곳곳에서 도로공사와 수도관 교체 등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 한인타운 도로를 이용하는 한인 등 운전자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자 재학생들 사이에서 입학 반대 여론이 거셉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오는 4월 25일에 개최되는 헐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를 앞두고 벌써부터 입장권 구입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티켓 판매가 시작된 지난 토요일에는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 팬들이 한국일보 사무실 앞에서 전날부터 밤을 새우는 진풍경이 올해도 연출됐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화려한 무대와 출연진으로 한인과 타인종이 함께 어우러지는 미주 한인사회 최고의 연례문화축제 할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할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가 4월 25일로 확정된 가운데 토요일인 지난 1일 오전 10시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 티켓 판매가 개시됐습니다. 티켓 판매 첫날부터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는 팬들의 티켓 구매와 문의로 미주 한국일보 본사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가장 먼저 티켓을 구매하려는 수백 명의 팬들은 이른 새벽부터 본사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멀리 일리노이주와 플로리다주 등지에서 온 팬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작년에 왔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 가수분들이 다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다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Originally, I come from Florida, and back in Florida, we don't really get many K-pop related events. So all my friends, they used to come to this concert way before I arrived to LA. 아직 출연진 라인업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팬들의 기대감은 높았습니다. 개막일을 수주 앞두고 공개되는 출연진 라인업이 되려 깜짝 선물과 같고 할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 대축제에는 언제나 기대를 뛰어넘는 공연들이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We've been to KTMF for the past 5 years. It's always a good concert, no matter who comes. It's actually fun because it's a surprise. Always. I'm always excited. And it's fun that it's a surprise because you never know who's going to go. And it's never disappointing who's there. It's always so great to see all these artists. 가족과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라 매해 할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를 찾는 단골 팬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올해에도 가수들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앞좌석이 제일 먼저 팔려나갔습니다. 제18회 할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티켓은 현재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하며 티켓 가격은 좌석에 따라 $30에서 $300까지입니다. 온라인 티켓 구매는 홈페이지 ktmf.koreatimes.com을 통해 가능하며 제18회 할리우드볼 음악대축제에 대한 문의는 전화 323-692-2055번으로 하면 됩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남가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되면서 업계 곳곳으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서 중국타운의 오픈하우스에 참석자들이 줄고 있으며
아시안계 에이전트들의 국적을 확인하는 타인종 바이어들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입니다. 국내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남가주 주민들 사이에 막연한 불안감이 확산돼 다양한 업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남가주 내 중국인들이 밀집한 지역의 오픈하우스에 바이어들의 발길이 뜸해졌다고 부동산 업계는 전했습니다. 주택 매매는 보통 2월부터 활발하게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중국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알람브라, 아케디아, 생게브리얼, 마나리팔에 있는 오픈하우스에 가면 많은 바이어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오십니다. 호스트로 나와 있는 에이전트의 질문도 안 하고 주택 내부만 둘러보고 가는 분이 많습니다. 중국인들이 밀집한 지역 중 하나인 알케디아, 페사디나 등지에는 학군이 좋아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오픈하우스에 바이어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오픈하우스 자체를 아예 취소하는 케이스도 생기고 있습니다. 오픈하우스에는 오래 머물지 않고 궁금한 질문은 후에 에이전트에게 전화상으로 물어보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바이어나 에이전트는 대개 중국계라고 합니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오픈하우스에서 타인종 바이어들로부터 경계심 어린 눈초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안이 뜸한 타지역일 경우 오픈하우스에 갈 경우 불편한 시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물은 이를 통계로 보면 50만 불부터 100만 불이 주택일 경우 많은 지역이 약 10채 정도의 뉴리스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큰 영향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그랜데얼, 라크레센터, 라케냐다, 코리아타운에서는 마스크 착용 오픈하우스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향을 받는 것은 오픈하우스에 국한되며 리스팅 등 매물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남가주 지역 경제권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업계에서는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돼 주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요즘 한인타운 율석길을 중심으로 주요 도로 곳곳이 공사 중이라 타운을 지나다니는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이 수도관 교체와 도로공사인데다가 신축되는 아파트 공사까지 겹쳐서 이곳저곳을 피해 다녀야 하다 보니 운전자들의 짜증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수빈 기자입니다. 최근 한인타운 곳곳에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윌셔길, 세라노와 하바드 지점, 유가와 호바트, 팔각길과 웨스턴 등 타운 복판 주요 도로에서는 차선을 가로막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파워라인 교체와 텔레콤 회사의 케이블 설치, 화재 스프링클러 공사,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건설 등으로 최근 타운 내에는 여러 가지 공사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매우 혼잡한 상황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차선을 막고 공사를 벌이다 보니 공사 현장을 피해 길을 우회해야 하는 운전자들의 짜증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형 트럭이 다 막아갖고 애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가지고 나 그때 막 넘어가는 줄 알았어. 이제 출퇴근 시간에 차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켜가지고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더 많아요. 아직 길을 못 간다니까요 아직. 타운 윌셔킬 북판에서는 LA 수도 전력국이 도로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전력 라인을 새롭게 교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임스 무드와 하버드 블루버드가 만나는 구간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도관과 케이블 공사, 도로 공사, 건물 신축 공사까지 겹치면서 이들 지점에서는 차선이 한 개로 줄어들거나 진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아 도로 곳곳에서 심한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타운 한복판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운전자들은 시 정부가 도로 공사 허가 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줄 정도로 무분별하게 허가를 하는 것 같다며 도로 사정을 고려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TV 안수빈입니다. 대선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첫 경선이 오늘 아이오와주 전역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오는 11월 3일 대통령 선출 때까지 장장 9개월에 걸친 대장정이 오늘 공화당과 민주당의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서막을 올린 것입니다. 아이오와는 인구 약 316만 명에 불과한 작은 주지만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경선지라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선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핵심 승부처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민주당은 상위권 주자들이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 뒤늦게 뛰어든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누르고 당내 주자 가운데 3위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공격적 광고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판세가 요동치는 흐름입니다.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공동으로 지난달 말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블룸버그 전 시장은 민주당 성향 등록 유권자들 사이에서 12%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에 이뤄진 유사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에 그쳤던 것에 비해 7%포인트 상승해 두 자릿수대에 오르며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3%로 1위였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18%로 그 뒤를 추격했습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각국 항공사들이 중국 운항을 중단, 감축하는 가운데 델타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이 중국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중국계 커뮤니티에서 가장 큰 춘절 행사로 손꼽히는 아람브라 음력 설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행사 관계자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된 뒤 행사 일정을 재조정해 오는 5월과 6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이 예정됐던 지난달 31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 의문의 차량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던 터라 경찰이 즉각 발포에 나서고 헬기를 동원한 추격전까지 이뤄졌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차량은 물론 헬기까지 동원돼 용의 차량을 쫓았고 결국 두 명이 체포됐습니다. 본격적인 2020 센서스 조사가 3월로 다가온 가운데 인구조사국 LA지부가 임시 조사요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센서스 당국은 이번 인구조사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만여 명의 조사요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학생과 직장인,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대거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요원은 지역에 따라 시간당 $21에서 $23를 지급받게 되며 지원은 웹사이트 recruitment.2020census.gov로 하면 됩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제기한 공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최소 37만 달러를 물어주게 된 민승기 전 뉴욕 한인회장이 법원에 다시 한번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승기 전 회장은 지난달 28일 연방 뉴욕 남부지법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뉴욕 한인회가 긴급 성금 모금 운동을 펼쳐 미납된 재산세를 모두 납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뉴욕 한인회에 재산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소송을 기각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버지니아 알링턴에서 차량이 규정 속도를 위반할 경우 기존 속도 위반 벌금에 추가로 $200를 지불해야 합니다. 알링턴 카운티 위원회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속도 위반 벌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몬트레이 카운티에서 우한 폐렴 의심 환자 3명이 발생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몬트레이 카운티 보건당국은 카운티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 3명이 우한 폐렴 검사를 받은 결과 한 명은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시애틀시 등이 주관해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대규모 무료 건강 박람회가 오는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시애틀 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 건강 박람회에도 100여 의료단체들이 자원봉사로 자발적으로 참여해 무료로 치과와 안과는 물론 안경까지 맞춰줍니다. 최은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 내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것이 금지되고 중국인 역시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하고 중국인에 대해 관광 목적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지 시간 2일 서울 정부 서울청사에서
본부처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 같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오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입국 최소화 조치도 병행합니다. 지난 1월 21일 이후 후베이성을 거친 모든 외국인이 입국 금지 대상입니다. 중국으로 가는 항공기와 선박 운항을 축소하고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 사증 입국 제도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특별 입국 절차도 신설합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기내에서 내릴 때 본인의 여권 번호와 휴대전화번호, 한국 내 연락처를 기재한 카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장에서 해당 번호로 전화해 연락이 닿는 경우에만 입국이 허용됩니다. 방능 후 중수본부장은 후베이성 주민이 육로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뒤 국내로 입국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후베이성에서 출발한 사람은 후베이성이 발행한 중국 내 여권을 가지고 있어서 1차적으로 다 걸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후베이성 입국 금지 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격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 환자 15명은 방역망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현재의 경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중국 광둥선 선전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K827 항공편에서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의학 관찰을 위해 주변 승객 40명이 격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광저우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해당 항공편은 이날 오전 8시 15분 인천에서 출발해 선전에 11시 25분에 도착했는데 착륙 후 중국인 승객 2명이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로 분류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들 2명의 주변에 앉았던 승객들도 중국 당국에 의해 격리됐습니다. 일부 승객은 격리자 수가 40명에 달한다고 전해졌습니다. 광저우 총영사관은 격리된 승객 가운데 한국인은 15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2명은 발열 증세가 있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13명은 선전 시내 호텔에 격리됐습니다. 이들 승객은 의심 환자들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면 바로 호텔에서 나올 수 있지만 양성 판정을 받으면 신종 코로나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격리될 수 있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중국 당국 측에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